기능성 실리콘 소재 전문 기업 한국 바이오젠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겨냥해 관련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바이오젠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으로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한 한국바이오젠은 실리콘 관련 소재를 개발, 응용, 생산하는 정밀화학 전문기업입니다. 건축, 전자, 항공, 에너지, 화장품, 의료바이오, 산업공정,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유기반응성 실란으로 합성물질인 염화실란을 원재료로 사용해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구현되도록 제작한 실리콘 소재 제품군입니다. 한국바이오젠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이상 늘어난 164억 원,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바이오젠은 오는 8월 1일 코스닥 상장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세대우입니다.